근데 신기한 건 안재환 씨는 그걸 잘 안 쳐다봐요. 아니, 잘 받아줘요. 그래도. 뭘 받아줘? 대라기 씨는 앞에만 보고 있어요. 응, 그때 알았어. 아니, 어려운 거는 남이 있으니까. 둘이 있으면은 그래도 받아주겠죠. 이랬죠, 이랬죠. 이렇게 다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리언 양. 리언 양한테도 그래요? 아니, 제가요, 100점짜리 시험지를 받아와도요. 네. 잘해서 그러는데, 우리 아빠가 엄마 앞에 서기만 하면 사랑해. 맨날 그래요. 아, 100점짜리 받아와도 그냥 잘했어. 그리고 아빠한테만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해요? 하잖아. 아, 지금 네. 보여주세요. 지금 안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예, 사랑해. 아! 아! 저 안 받아줘요. 리언 형. 리언 형도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그래요. 받아줘야죠. 그래, 너도 안 하잖아. 그래. 사랑해. 네. 리언 형 지금 초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3학년이요. 3학년이면 조금 이렇게 사춘기가 이게 다가가고 있는 나이예요. 네. 아직 조금은. 네. 지금도 보면은 이 두 분만 말씀이 없으시고 웃음도 없으시고. 아, 정혜 분하고 네, 둘이. 리언 양만. 네. 리언 양, 저 옆에 있는 정혜 아저씨. 뭐야, 아저씨. 뭐 아저씨죠. 아, 정혜 오빠 이렇게 보면 괜찮아요? 빨리 네. 뭘. 왜, 왜, 왜? 아, 모르겠어? 진짜 못 참겠네. 근데 그게 아니고 리언 양이 집에서 아빠만 보다가 나와가지고 얼굴 쳐다보면 약하잖아요. 누가요? 누가요? 지금 우리 아들이 약하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참나 진짜 강구. 진짜 너무 아나 진짜 쌍칼이 애교쟁이. 쌍칼 애교쟁이. 쌍칼에서 애교쟁이로 바뀐다는 얘기죠? 예, 정혁. 미쳤다. 저희 아빠도 엄마 앞에서는 진짜 애교가 많아지는데요. 네. 이현 아줌마 애교는 좀 귀여울 것 같은데 아빠 애교는 진짜 남 아줌마. 같은 남자여서 보기 좀 닭살 돋거든요. 아, 그래 이모라 그래요. 이모라 네, 이모. 그래. 아니 저기 장모님이라 그래. 아유 참 진짜. 근데 좀 특히 아빠가 좀 쌍칼 같이 좀 무시무시한 배역 맡았을 때 보면 TV에서 보면 막 다 쓸어버릴 것 같은 눈빛으로 그렇죠, 계시다가 네. 집에 오면 맨날 막 뽀뽀해달라 하니까 적응 안 되는 것 같아요. 오, 쌍칼이 뽀뽀를 한다. 씻을 때도 없이 하시죠. 막 밥 먹을 때도 뽀뽀하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도 막 뽀뽀하고 심지어 아침에 일어나서 막 부수한 상태에서도 뽀뽀하는데 저희는 아들이니까 좀 그렇다 치는데 집에 할머니도 계신데 그렇게 애교 부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뭐 하는 거 뭐라고 안 그러시고요. 가끔 이제 좀 지나치게 하면 이제 아유 아주 난리들이 났어요. 근데 그거는 뭐 사실 이렇게 이제 화가 나고 서로 이제 이게 좀 풀어갈 때는 스킨십밖에 최고 좋은 게 스킨십인 것 같아요. 안고 뽀뽀 밀치고 하지 말라고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그걸 이제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풀어지더라고요. 그 그렇죠. 이상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부모님들이 말이에요.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확확 돌변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만큼은 확확 돌변하지 않아요. 아,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들 잘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부모 자식 몸과 마음이 통하는 시간 몸으로 말해요. 제 팀 오늘 도우. 자 이상우 씨. 잘 좀 알까요 애들이? 자 몸으로만. 아. 알겠어. 야. 이거 봐요. 알겠어. 야. 진짜 안 와. 달라. 여기 헷갈리네. 아, 한 번 더. 진짜 뭐야. 자, 여기서 약간. 아, 저, 아,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대박이야. 자, 가자. 하나, 둘,